후진국형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실정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무려 29%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 그렇다면 근로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은 작업 전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작업 시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관리자들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 발판을 제대로 설치하고,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거나 스티커를 부착,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게 지원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만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건설 현장.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